네, 투데이 마감 시황입니다. 크게 밀리는 부분 없이요. 현재 코스피도 2060선이고요. 코스닥 640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좀 많이 반가웠던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었거든요. 1790억 원. 추가적으로 좀 매수가 더 확대되는 부분은 좀 없는 게좀 서운하긴 하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가장 반가운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내용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서서윤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전일에 이어서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8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한 점도 오늘 금일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일 이제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좀 50bp 하향 조정한 가운데 미국 슈퍼 화요일에 이제 결과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로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장중 발표되었던 국내 추경도 금일 증시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보험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좀 상승했던 가운데 운수창고와 통신, 음식료 업종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보험의 경우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하락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한편 이제 수급 측면으로는 이제 외국인이 전기전자와 통신업종을 좀 중심으로 금일 순매수세에 나섰고요. 반면에 기업과 개인은 좀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최근 1,200원선을 좀 넘어섰던 달러원 환율은 이제 전일 미국의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1,080원 중반선까지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는 연구원을 추경을 보셨나요? 예. 네, 이제 금일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좀 극복을 위해서 약 10, 어, 17. 아, 11.7조 규모의 추경을 발표를 했습니다. 얘는 이제 7년 내 최대 규모고 또 메르스 때보다 더큰 규모로 이제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좀 세부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감염병 방역 체계 좀 고도화를 위해서 2.3조 원 정도의 지출이 있을 예정이고요. 소상공인과 이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2.4조 원 정도, 그리고 민생과 고용 안정을 위해 3조 원, 지역 경제 및 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0.8조 원이 좀 투입이 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좀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50bp를 내려보내네요. 그러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혼란된 얘기들도 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 FOMC 있잖아요. 예. 그날 내리면 되지. 왜? 그러니까, 일주일 예. 만에 일주일 일찍 간다고 해서 뭐가 또 좋아지는 게 있나? 그게 이제 어제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가 굉장히 그러니까 핫한 거죠. 어제 미국장을 좀 보면 이게 어제 미국 증시 S&P 500 기준으로 아, 움직임이 일종의 예, 흐름을 일중 그러시는, 장중의 흐름이거든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G7 그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있으면서 거의 실망했죠. 그냥 선언문 뭐래 정도에, 보면서 예. 잘해보자 뭐 이거죠. 네. 줄줄 하다가 이날 갑자기 연준에서 금리나 50bp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대비 2% 뛰었어요. 그냥 훅 네. 올라버렸네요. 예. 그리고 나서 갑자기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서 연준이 왜? 다음 주 FOMC 있는데? 바로 있는데 왜? 예. 그러면서 이제 야,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뭐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금융위기 때 네. 2008년도 1월달하고 10월달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때 많이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그만큼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야,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자라고 해가지고 매물이 나오다가 그냥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여기부터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네, 뭐 경기 좋다. 경기 좋은데 왜 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쭉쭉쭉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우리는 금리는 인하할 건데 다른 그 정책은 안 이외에 다른 거안할 네. 거야. 시장에서는 야, 더 문제 생기면 QE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잠깐 반동 주다가 다시 밀리죠. 결국은 파월 연준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19 이슈는 매우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아직 반영이 하나도 안돼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증시가 얼마 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 줄때 사상 최고치 경신할 때
그때 상승 요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미국 경제 지표 좋네. 엊그저께 미국 중국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완전히 엄청나게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물론 예상치를 소폭 하이하긴 했지만 견고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다라고 하면서 경기둔화 이슈가 불거진 거예요. 그럼에도 슬슬 빠지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네. 그 다음에 뭐 경제가 나쁘다고 하니까 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더 많이 빠져버리는 거기다 또 하나가 있죠. 금. 금이 요즘에 변동성이 커요. 네네. 왜냐면 많이 올라갔다라는 전망들도 많고 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멈추면 이제 금 상승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들도 많거든요. 발표들도.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튀었죠. 엔화도 1% 넘게 그쵸. 달러 대비 강세를 좀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빠졌다가 딱 막판에 3000포인트가 깨지니까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소폭 3.3으로 끝났죠. 자, 그러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빠졌던 요인은 빠져서 시작하겠죠. 당연히 미국이 네. 3% 빠졌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오늘 뭐 금리 인하가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지만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일단은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추경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추경을 발표했는데 우리 그때 막 그랬잖아요. 야 이거 6조면 사스 때 GDP 대비 0.9% 메르스 때 0.7% 0.7%면 작년에 1800조니까 계산해보면 13조 메르스보다 엄청나게 낮은 건데 네. 야 이거 뭐 이거 별로 정부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랬는데 오늘 이제 12조 네, 네. 이제 12조.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나마 강세를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30조 원 이상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의 생각을 좀 바꿉니다.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그 다음에 ECB가 TLTRO 그 다음에 BOJ는 또 ETF 매입 자금 증가 그 다음에 월드뱅크와 IMF가 긴급 대출 곳곳에서 부양정책이 막 나오고 여기, 있죠. 여기서 나오고 있죠. 예. 그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도 추경을 그것도 뭐 실망했었던 그 흐름을 뒤로 하고 큰 폭에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기반으로 돼서 올라갔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1180원대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제 국제유가도 또 올라왔잖아요. 네, 네. 국제유가 올라가고 그 보통 이렇게 국제유가 올라가고 그 환율이 빠지면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 부담이었다고 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완화됐던 흐름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거기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그 외국인이 미국이 지금 현재 시간외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네, 했어요. 네, 지금 아침만 하더라도 밀리다가 네. 지금 현재 나스닥이 1.5% 정도 네.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요인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슈퍼 화요일이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랬는데 예를 들어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원래 샌더스가 훨씬 더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부지역 버지니아부터 해가지고 뭐 대부분 다 콜로라도부터 바이든이 다 이겼어요. 콜로라도는 샌더스가 이기긴 했지만 노스캐롤라이나도 워낙에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샌더스가 우위고 워런이 상원 의원으로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정도로 바이든이 캘리포니아야 워낙에 이제 이게 415석이나 있지만 415표나 있지만 이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겁니다. 이게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가능성이 어제만 하더라도 30%밖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 73% 조 바이든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 뭐냐면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특히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언급을 했던 강경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제 대중국 강경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쪽보다는 흑인계가 전부 다 조 바이든으로 몰려들었고, 중도 성향의 움직임이 전부 다 조 바이든 쪽으로, 부티지지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고, 오늘부터 이제 블룸버그가 나오고 있는데 중도층 다 모여라 하면서 이제 네. 블룸버그는 별로 네. 아마 블룸버그는 조만간에 사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이게 완전히 이제 결정된 건 아니에요. 보면 지금 현재 표 자체가 409대 326, 100표 정도 차이 나는데 아직까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가 샌더스가 우위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버리면 조 바이든하고 버니 샌더스하고 양대 구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의 지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IT 기업들한테 네. 호재죠. 그래서 미국 쪽에 나스닥 쪽이 1.5% 상승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보통 매물이 나오면서 장 후반에 슬슬 밀리잖아요. 네. 근데 장 후반에도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각국의 중앙 그 경기 부양 정책이 유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에, 특히 민주당 대선에 불확실성이 일부 아직까지 해소는 아니고요. 일부 완화됐고 이렇게 되면 조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뭐 상관이 없는 주식시장에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이제 코로나 이슈가 사실은 질병 이슈가 발생을 하면 수요단을 건드려요. 네. 그러니까 뭐 소비 안 돌아다니니까 네. 소비가 감소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건은 공급단을 건드렸죠. 왜냐하면 중국이 공장을 멈췄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급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뭐 각국의 부양정책 쓰고 여러 가지 조치 취하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뭘 하게 되냐면, 나중에 되면 이게 미국의 제조업단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에다 세금을 건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은 파월 연준의장이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지만 장막판에, 그렇지만 이제 그거 말고도 미 행정부 쪽에서 법인세 인하라든지 개인소득세 관련된 코멘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장막판 그 30분 내겨놓고 3%가 더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게 그때 이제 2% 상승하다가 5%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지금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금을 건드리네. 이거를 민주당이 거부를 할까?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경기가 더 나빠지면 민주당은 필패인데, 이런 고민들이 이제 쌓이면 결국은 뭐 미국 증시 시장 좋을 수도 있죠.